결과적으로는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. 미국 네. 시민권자가 돼서. 네. 그럼 과정은 어땠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과정도 과히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. 2002년 1월에요. 도쿄에서 첫 일본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넘어갔고요.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제 군대도 간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고 하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갔거든요. 바로 이 시점에 가서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.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족 보러 가, 군대 가기 전에 그렇죠. 가족 보러 갔다가 네네. 네.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병역 의무가 사라진 거고 사람들의 그 믿음도 사라진 거죠. 일본 콘서트도 원래는 못 하는 거였어요. 왜냐면 군입대 직전이었기 때문에 맞아요. 군입대 직전에는 해외로 출국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나라 병무청에서 출국을 못 한다고 하니까 제 기억에 그때 유승준 씨 측에서 내가 설마 돌아오지 않겠냐. 한 번만 믿고 보내달라고 해서 병무청이 정말 그 사정을 봐줘서 특별히 해준 거예요. 혜택을 준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내줬는데 네. 거기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민권자를 시작했으니까 이 배신감이 정말... 일본에서 바로 건너간 거예요? 네, 맞아요. 한국 돌아오지 대박이다. 않고. ADSL 위에 나는 ADSL. 네, 대법원 판결 이후에요. 유승준 씨의 변호인이 입장을 전했는데요. 유승준 씨의 아이들이 왜 아빠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네. 해왔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순수하게 아이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. 그게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. 네. 이 비자 중에서 하필 F4 비자를 자꾸 신청을 하는 거예요. 꼭 그 비자여야 된다고요? 그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. 왜요?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관광 비자, C3 비자, 관광 비자를 해서 한국에 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F4를 고수하는 것 자체가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순수성을 아무래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그러네. 있는 거죠. 이 F4 비자를 굳이 획득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. 맞아요. 물론 진짜 이유는 본인만이 뭐 알겠지만 저는 세금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. 우리나라는 말이죠. 미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세금이 적은 쪽에만 내면 되거든요. 그런데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세금 탈루는 사실 무근이다.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 음악적 욕심이 좀 한국에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최근에 앨범이 냈는데 그 굳이 그 한국에서 힙합 뮤직비디오를 좀 찍는 제 뮤직비디오도 찍었던 아이디라는 노래 감독님을 굳이 외국으로 불러서 찍었거든요.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음악을 하고 싶은 욕심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근데 저는 뭐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오고 싶다 이 부분은 솔직히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해요.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차가운 시선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적응 못할 수도 있잖아요. 아버지라면 이런 부분을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